안녕하세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에 있는 요 그래프 똑같이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출생자 수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사망자 수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제 포인트 플롯 처럼 여기 포인트 플롯처럼 그려졌고 글씨가 이렇게 기울여져서 25년부터 이렇게 2016년까지 표기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저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래프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포인트 플롯으로 저희가 1925년부터 19년까지의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그렸는데요.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망자 수하고 이렇게 출생자 수 이렇게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플롯으로 그렸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출생자 수인지 사망자 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망자 수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그려졌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사망자 수를 이제 오렌지색으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Shift 탭키 누르시면은 이제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러 설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대로 이제 컬러 설정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컬러는 하고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렌지라는 컬러로 이제 사망자 수는 표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5년부터 2019년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하고 거의 이제 좀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이제 X축도 조금 더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15,8 이렇게 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1950년대 이때 전쟁 때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출생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이제 1970년대 오면서 이제 점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 네, 이제 거의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출생아 수와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C본에 있는 포인트 플롯으로 그려봤는데요. 판다스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를 통해서 그려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데이터 프레임을 약간 바꿔서 그려봐야 되는데요. df의 점 컬럼스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일단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연도하고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만 필요하죠.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컬럼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하고 컬럼명을 써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컬럼명 가져올 때는 리스트 형태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여러 개의 컬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계 인구는 지우고요. 출생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만 모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롯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의 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연도가 X축에 오기를 바랬는데 연도가 X축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연도 X축에 오게 하려면은 뭔가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롯 밑으로 내리도록 하고요. 일단 df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판다스는 여기 있는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다른 색상을 통해서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연도가 이 x축에 표시가 되지 않고 0부터 80까지 여기 인덱스 값이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도를 x축에 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인덱스 값을 연도로 지정을 해주셔야지만 X축에 연도를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그렸던 거는 C본으로 그렸어요. 이 C본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시각화할 수 있게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XY 옵션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판다스에 있는 플롯은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연도를 이제 우리가 X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연도를 인덱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df에 pop이라고
새로운 이름에다가 일단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 하고 나서 이 연도를 인덱스로 지정하고 싶다. 그럼 판다스에 있는 setIndex 기능을 통해서 이 연도의 연이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연도의 연이 이렇게 인덱스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이 DFFpop 사용하려면 이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저희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값 찍어보게 되면은 연도가 이제 인덱스 컬럼으로 내려갔고 출생자 수, 사망자 수만 있어요. 그럼 이 DFPOP의 플롯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X축에 있는 값이 연도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축, Y축의 이제 길이가 우리가 판다스 그 C본에서 그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 사이즈를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15,8로 그렸었는데 이 플롯 안에 옵션을 적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Fig Size라는 옵션으로 15,4 하게 되면은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 플롯으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같이 그렸는데 정말 최근에 출생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자 수하고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문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를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 우리가 크롤링 하지 않고 판다스에 있는 리드 언더바 HTML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래프하고 유사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